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자, 저번 주 우리가 뭘 했냐면은, 첫째,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권리를 행사할 때나 또는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의 중요한 기능은 뭔가요? 민법 규정을 적용했을 때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은 결과적으로 민법 규정과 결론이 다르게 된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파생 원칙이죠. 첫째, 금반원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이 된 후에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지가 된다. 이게 뭐죠? 금반원 원칙. 또 뭐가 있었나요?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가 무효예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수년이 흐른 후에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실효의 원칙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신뢰, 믿음을 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 후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죠? 실효의 원칙인 거죠. 이것도 무효인 해고와 관련됩니다. 자,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그 해고가 무효예요. 근데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요. 다른데 전직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데 전직을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한 것이니까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실효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주의, 사정이 변경됐을 때그 법률행위를, 그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정 변경 원칙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해제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요. 이에 반해서 해지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계속적 보증 계약에서 보증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상 행위뿐만 아니라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다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고요.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무효인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있죠 우리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인데 남용 행위, 지나친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지나친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 연맥일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인데 다만 상계 경우에는 이러한 가해 의사,
주관을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상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해 의사가 없더라도 지나친 행위로 평가된다면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만약에 이러한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평가가 된다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자, 뭐 했습니까?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인정이 되고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생존하는 동안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태아의 경우에는 출생하기 전이니까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첫째,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에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상속 인정되죠. 그죠? 상속 받을 수가 있고요. 상속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중, 유언의 방식이라는 증여를 받을 수는 있죠. 조심할 것은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인 증여, 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 인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되지만 태아 스스로가 인지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려면 뭐 학설이 취하고 있는 해제 조건서를 취하든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든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출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출생하지 못했다면 그 태아가 출생하지 못했다면 요 네 가지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임산부인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태아는 출생하지 못했으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산하진 않았지만 이 태아가 출생을 했는데 그 교통사고 영향으로 기형아로 출생했다면 그 태아는 그 출생한 아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해자에게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네 가지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태아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죠. 자, 의사 능력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것이 결여가 되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같은 개념이 되고요. 또 누가 의사무능력자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의사무능력자 제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이러한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에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건 뭐 했습니까?
한 가지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입니까? 18살이죠. 다시 말하면 18세 이하의 자를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19살부터 뭐가 되는 거죠? 성년자가 되는 거고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그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요.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첫째, 뭐가 있습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그렇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뭔가요? 삼촌한테 증여를, 용돈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아무리 유리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맞아서 조심할 것은 채무를 변제받는 것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채무를 변제받게 되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인 거죠. 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뭔가요? 아버지가 준 용돈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용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준다. 근데 이 10만 원 가지고 학용품을 구입해라 라고 했다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용도 위반에도 상관이 없고 용도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용품이 아닌 게임기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락된 영업이죠. 그렇죠? 허락을 얻어서 하게 된 영업이죠.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영업행위가 허락이 됐다면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직접적으로 그 영업행위와 관련된 행위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뭐 돈을 차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고용 계약을 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는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리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자세한 것은 이제 대리에서 공부하겠는데 우리 민법 114조가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거죠?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냐면 유언행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유언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청구죠. 임금을 청구하는 것과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한 책임 사항제.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의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7가지인가요? 이거 둘로 나누면 8가지가 되네요. 자,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 한번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